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그랜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간 리셋이죠? 저는 이 영상으로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 어떤 방어구와 어떤 무기가 받을만한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봅시다. 벤시는 이번 주 긴 그림자라는 저격총을 팔아요. 특성은 확인해봅시다. ATB 장거리, ATB 랩터, 정밀 조준 탄약, 연장 탄장, 야전 준비, 이동 표적, 그리고 사거리 걸작이 있어요.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 보조 무기는 진짜 좋아요. 화살촉 브레이크, 약실 보정기, 합금 탄창, 도탄 탄약, 신속 발사, 살상 탄창, 그리고 사거리 걸작이 있어요. 세팅 설치한 후에 이렇게 보여요. 이걸 꼭 받으세요. 특히 시장에서는 이 세팅이 참 좋아요. 벤시는 7번째 슬라 앞에 기관 단총까지 팔아요. 화살촉 브레이크, 망치 단총 강선, 안전 탄약, 합금 탄창, 야심찬 암살가, 치명적인 무기, 그리고 재전전 속도 걸작이 있어요. PVE를 위해서는 이게 거의 종결이라고 생각해요. 이 무기로는 전쟁 지능 전지도 만들 수 있어서 특히 신규 유저이시면 이것을 꼭 받으세요. 최후의 파멀은 원래 좋은 발응 소중이지만 특성은 안 좋아요. 슬로탄 퍼스트, 스포 57 프론트, 무가 탄창, 합금 탄창, 무법자 스냅샷, 그리고 사거리 걸작이 있어요. 별로야. 넘어갑시다. 무시무시한 거금은 신형 보조기, 전응형 흐름 제어, 근접 유탄, 쉐기 수류탄, 스냅샷, 창대, 그리고 폭발 반경 걸작이 있어요. 이것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벤치의 마지막 무기도 유탄 발사기입니다. 기억 금지. 카운터메저, 강선 발사, 쉐기 수류탄, 고폭탄 포신, 자동차 안정 충집, 가차 없음, 그리고 조작성 걸작이 있어요. 유탄 발사기 없으면 이것이 살만해요. 자동 장전 충집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방어구로 넘어갑시다. 헌터로 시작하고요. 우리 친구 자바라는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헌터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좋은 방어구 하나도 없어요. 샥스는 어때요? 헬멧이 육식이어서 어느정도 얻을만해요. 다만 기동성과 지능이 없어서 아쉽긴 해요. 다른 방어구의 스탯 분배가 다 안좋아요. 팔랑자의 방어구 중 헬멧이랑 가슴이 괜찮은 편입니다. 헬멧은 스탯 총이 많지 않지만 적어도 스탯 분배가 괜찮고 가슴의 높은 회복력과 의지는 수류탄 세팅에 좋을 수도 있어요. 에이든은 이번 주 헌터를 위해 방어구 좋은 것도 거의 하나도 없어요. 건틀만 그 회복력 때문에 어느정도 쓸만해요. 타이탄 방어구로 넘어갑시다. 자발라의 선택은 스탯총이 다 특별히 높지 않아요. 힘이 많은 헬멧의 어떤 펀치 세팅이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른 방어구 다 특별하지 않아요. 가슴 마마도? 27 의지가 괜찮죠? 샥스의 방어구 다 별로예요. 건틀스의 생존력이 높은 것이 좋긴 하지만 스탯 분배는 모든 방어구의 별로라고 생각해요. 싱글 유저들에게 헬멧이 좋을 수도 있지만요. 발랑자 방어구 중에는 특별한 것도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에이다씨 이번 주 타이탄에게 선물이 있을까요? 헬멧이 어느 정도 괜찮아요. 회복력 높은 것이 필요하면 이 헬멧을 받으세요. 다른 것은 다 얻기 필요가 없습니다. 워록은 이번 주 좋을까요? 확인해봅시다. 자발라는 워록을 위해 좋은 방어구 안타깝게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샥스의 방어구 중 헬멧만 얻을만해요. 싱글 유저들이 이걸 받으세요. 회복력과 지능도 괜찮아요. 다른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발랑자 뭐야 이거요. 모든 방어구의 스탯 분비가 별로 안 좋아요.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에이다는 이번 주 워록을 위해 제대로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 가슴을 보세요. 회복력은 높을 뿐만 아니라 지능까지 높아요. 아예 놓치면 안 돼요. 아주 좋은 방어구입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다음에 봐요.